안녕하세요. 다육도파입니다. 지금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을 안 찍어서 잠시 담아보겠습니다.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얼음이 이렇게 얼고 있네요. 바짝바짝 이게 얼음이거든요. 얼음 이거 보세요. 내일 영하 14도로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20도까지 된답니다. 그래서 얼을까봐 아가들 지금 미니 난로 따끈따끈 히터예요. 이걸 틀어놓고 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틀어놨거든요. 얼지 말라고. 안 틀어놓은 것보다 많이 후끈후끈 해지면 괜찮겠죠? 아, 너무 예뻐. 아, 예뻐. 예쁘죠? 정말 예뻐요. 물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습도가 생겨가지고 안에 이렇게 얼은 거 보세요. 이렇게. 어제는 그렇게 밤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빙판이었었는데 낮에 햇빛이 내리치니까 다 녹고 조금씩 남아있어요. 가장들은 밖에. 봐라. 사랑스러워. 이 아이는 물이 고픈데 제가 안 주고 있어요. 동생네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요. 예뻐가지고. 이 아이도 작년, 봄에 분갈이 해주고 안 해줬거든요. 올 봄에는 꼭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배양토를 시켜가지고 해줘야지. 이제 배양토를 내일 시키려고 합니다. 시켜서 제가 섞던지 섞어놓은 거를 사든지 할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가들. 얼지 말고 잘 견디거라. 따뜻하게 해줄게. 예뻐요, 예뻐. 이렇게 자보금하고 자보. 수. 운동자. 얘가 아주 대품이 됐어요. 예뻐요. 똑같이 3개, 4개를 샀는데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 심어놨던 거는 이렇게 작게 작아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오래되니까 아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 이쪽에도 나오고 아마 예뻐질 것 같아요. 아가들을 품고 있어요. 옆으로 뒤로. 매력적인 아이예요. 호랑이 발톱같이. 얘네들이 여름에는 빨개지더라고요. 빨갛게 변하다가 그늘에다 들여놓으면 다시 초록하게 변하고 그러거든요. 당이는 이렇게 겨울잠을 자고 있어요. 막 오므리고 아주 입술을 꼭 깨물고 있어요, 지금. 장미하고 개발선 인장이 꽃이 떨어지고 나면 영양제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싱싱하다고 하네요. 이것도 제가 진주 네크리스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대품이 있었잖아요, 그전에. 여름에 다 버렸어요. 망가져가지고 버렸답니다. 근데 우리 별이가 이렇게 또 다시 크게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또 하나 줘서 데리고 왔습니다. 진주 네크리스 매력 있는 아이죠? 얘네들은 이렇게 시들시들 이번에 꽃 피고 나서 물을 안 줬더니 시들시들해요. 그리고 우리 국화꽃들은 얘네들 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울한지면 시들시들해요. 이렇게 얘는 지금 엄청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따로 데리고 가서 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실내에다가 거실에다 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다행맘들은 예쁜 아가들 단둘이 자라고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굿나잇. 안녕. 사랑합니다.